경기도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내 최초로 구매 전용 카드를 발급합니다.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를 겪는 소상공인이 필수 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전용 카드로 사업 관련 물품을 구매할 수 있고 인건비 지급이나 현금 서비스는 불가능합니다. 도내 소상공인 2만여 명에게 업체당 최대 500만 원, 모두 1천억 원 규모로 공급되고 11월 시범 사업을 거쳐 내년 본격 시행됩니다. 원자재비, 공과금 등 필수 경비에 활용할 수 있으며 신용 등급에 따라 제한 발급되는 일반 신용카드와 달리 저신용 소상공인분들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